자기가 근무하는 지구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해온 30대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촬영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 여경 A씨가 지구대 내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건 지난 16일입니다. 칸막이로 나눠진 남녀 공용 화장실의 여성 공간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해당 화장실은 2층에 있어 직원들의 출입만 가능했습니다. A씨는 몰카 설치 사실을 지구대장에게 알렸고 지구대장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다음 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같은 지구대 소속 30대 비경사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비경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경사를 직위해제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비경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